안녕하세요. 도른산 케이블입니다. 산 정상 올라갑니다. 아래서 볼 때하고 저희 완전히 케이블 그랜차를 주신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케이블카의 최대 인원은 51명이며 선로 길이는 1600m입니다. 평균 초당속도 3.6m로 해발 586m에 위치한 상부 역사까지는 약 8분이 소요됩니다. 2003년 2월에 첫 운행을 시작하여 매년 2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저희 두륜산 케이블카는 2006년 삼진로와 전망대를 재정비하여 한방객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위치한 이곳 두륜산은 한라산 다음으로 많은 수정이 분포하여 자생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녹색의 싱그러움과 여름에는 너구리, 가을에는 보색빛을 바라는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백색의 눈꽃 향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부 역사에 도착하면 두륜산의 네 번째 높은 봉우리인 고개봉까지 쉽게 오르실 수 있도록 286계단의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양쪽으로 희귀종인 백조사나무 자연분재공원을 만나고 왼쪽으로는 한반도 모양으로 잘 정돈된 녹경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0여분간 산책로를 통해 전망대에 오르시면 전라남도 소랑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강진, 장흥, 고흥, 서쪽으로는 진도, 신안, 무안, 목포가, 남쪽으로는 완도, 북쪽으로는 영암, 나주, 광주까지 12개 시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증 동궁 여지 승남에는 두륜산에 오르면 제주도 한라산과 서로 바라보인다라는 지리적 기록이 있듯이 청명한 날에는 육안으로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고개봉 정상 주변은 소가 누워 되새김질을 하는 형상입니다. 예로부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원을 하기 위해 고개봉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탑승하신 탐방객 여러분도 고개봉에 오르시면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시고 제주도 한라산을 볼 수 있는 행운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Welcome to Duryansan Cable Car. 자, 지금 올라가시는 데는 해발 638m예요. 길이는 1.6km, 약 8분 정도 되겠습니다. 올라가시는 방향에서 길을 돌아보시면 아파트 많이 보이는 데가 요새나 무대에서 오른쪽으로 두시 방향은 영암의 올출산인데 오늘 안개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방향 왼쪽 보면 위에서 케이블카인데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 만나는 지점이 괜찮습니다. 안개가 바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꼈다가 안 꼈다가. 여기 지금 지나는 골짜기는 케이블카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예요. 특히 골짜기는 더덕이나 산삼이 많이 난다 해서 골짜기 이름이 산박골이다. 멀미야.
저 위에 안개가 보입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겠죠, 이제. 일단 통과합니다. 오늘은 여행사 1차 마지막 날 요것만 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고 구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봐봐. 여기 봐봐.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정상에서 다른 밑에 낮은 그 보기는 그 감상을 하실 수가 없답니다. 정상의 전망대까지만 가서 구경하고 앞에 뒤에 보이는 나무나 이런 것만 보고 올라가시는 방향 왼쪽 보시면 또 건너편으로 바위산이 하나 올라오죠. 저 바위산 이름이 강진의 주작산이에요. 안개가 너무 심하게 덮여가지고 주위에 이제 비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거의 이제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요거 끄지 않고. 고객님 진입할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밖에 전망대까지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멋있죠? 뒤에 부양 마크가 있습니다. 딱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데 탐방로로 저희들이 열해가지고 그지 끄질 않고 있습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 한 200 몇 개 되었다니 계단이 되어가 있다 그러는데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조금 날씨만 화장했으면은 밑에 아래도 한번 봐보세요. 야 그죠? 오래된 소나무고. 자, 첫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 현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꺼질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겠죠.
시원합니다. 산 정상이라서 그런지 구름 속으로 안개 속으로 앉습니다. 착 들어가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정상 저 밑에 여기서 목포까지 보인다 그러니까 제주도까지도 맑은 날은 보인답니다. 여기서는 밑에 아까 대흥사를 요 위에서 보면 대흥사를 볼 수가 있는데 안개가 그치 안개가 돼 가지고 대흥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정상이 다 와 서늘합니다. 이게 여기서 정상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정상은 올해 오늘 보기 힘들 것 정상에서 밑에 아래로 도시를 볼 수 있는 그거는 허락하지 않네요. 물길을 촉촉히 먹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거기에 진짜 난초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기는 습도, 그죠? 온도, 바람, 완전히 삼박자를 가. 여기 잎에 한번 봐보세요. 안개만 가지고 이렇게 습도가 유지가 된 거예요.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온실 하나 지었으면 1년 365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여름에 비수기가 아니나 비수기 곧 넘는 그런 게 아니고 1년 365일 아마 온실을 여기는 온실을 만들면 1년 365일 아마 꽂힐 겁니다. 시원합니다. 다른데 비스보다 여기 산에 있는 정상에 가까이 오늘 같은 날 높은 바람 맞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멋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정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바람이라도 좀 세게 불면은 이게 안개구름이 그치지 않을까요?
아, 여기가 최고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정상입니다. 내려가고 있는겨? 아,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우,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아쉽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고, 공기는 무지무지한 시원하게 좋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혹시 잘못되는 것 싶어가지고 조금 닦아봤습니다. 닦아도 내놔 그대로네. 요 저쪽에 있는데 절벽 보이시나요? 이게 평소에 이게 맑은 날 왔었으면은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요? 그죠? 요 밑으로 저 멀리 보니까 아 지금 구름이 살짝 그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 멀리도 보이시죠? 이게 실물이 컸는데 멀리도 이게 배경이 살짝 보이네. 보이기는 보이는데 안 보인다. 아,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경치 좋습니다. 바람, 여름에 에어컨 바람 안 있으면 이거는 어디에서 이거 하고 바꿀 수 있는 에어컨 바람이 없습니다. 아, 저쪽에 잠깐 보이시죠? 햇빛이 약간 살짝 나면서 아래도 저수지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까? 저수지 보이죠? 저수지. 구름이 오늘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구름이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주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넋이 빠졌습니다. 구름 거치는 거 보고 가려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린답니다. 공기 정말 안 있습니까? 그죠? 아무쪼록 거기에 부양란 회원분들도 여름에 휴가 다 잘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훌쩍 털어버리고, 한번 다녀오세요. 다녀와가지고 저도 정말 이래려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정말 멋있는 정말 비경들이 너무 우리나라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참 정말 아름답고 아니십니까? 예쁜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아까 여기 우리 집사람은 여기에 케이블카를 오늘 이번에 여행에 많이 타봤나니까 별게 없다고 가지 말라 그랬었거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기를 잘했답니다. 여기에 좀 구름이 그쳐가지고 여기 해남도 보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목포도 보이고 광주도 보이고 이러는 곳인데 오늘은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무쪼록 여기에서 오늘 케이블카 또 여기 케이블카는 케이블카 타고 그 대륜산 정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
저를 대신해서 했으니까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